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예전에 대학생인 친구가 직장도 없고 개인 사역방을 얻었는데 우와, 규모가 엄청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이님. 아, 그래. 우리 대학생 친구. 아, 우리 태영 씨.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거북이 전분인데 우와, 여기 마스코트죠, 거의. 오, 이제 너무 이쁘다. 멕시칸 자이언트, 머드 터틀. 머스크라네, 머드라고 하네요. 머스크. 머스크죠?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사이즈 봐. 얘는 지금 이거 완성체급인가요? 네, 완성체고 조금씩 더 크고 있어요. 진짜 엄청 큰데 지금 여기 엄청 많습니다. 와, 이렇게 또 사육방을 차리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거북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집에서 안 되는 수준이라. 이 친구는? 인디언 보고. 아, 인디언 보고예요? 예전에 이제 태영 씨는 이제 민물 보거도 번식을 한 사례가 있고 이거를 막 이렇게 다 잘 기르시거든요. 와, 이 거북이 사육방이니까 거북이 구경 좀 해봅시다. 오, 예, 그 아프리카 그 친구인가요? 네, 드워프 머드고 나누스라고 많이 불러요. 얼핏 보면 우리나라 남생이 같기도 하고. 오, 바로 이 친구죠, 여러분. 태영 씨가 직접 번식한 민물 보건데 얘가 수테니 보거요. 수테니 보거. 얘 완전 민물이에요? 완전 민물이고 이제 번식하려면 오른쪽에 있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재능이 엄청 좋다고 해서 대학생 이제 재능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스카우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와, 이렇게 사육방을 차리게 됐네요. 이 친구는 쟤네 짝짓기한다. 근데 여기 있는 생물들은 대부분 다 번식 가능하신 거죠? 지금 다들 알 지금 있고 보호하는 애들도 있고요. 아, 진짜로요? 네. 인터넷 보면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번식 왕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야, 지금 우리 미국 종이죠? 얘네가 레이저백인가요? 네, 레이저백. 우와, 얘도 엄청 크다. 실제로 얘네들이 이번에 사이테스 종으로 등록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냥 키우시면 안 되고 서류 발급받아서 키워야 된다는 점. 와, 여기 진짜 이거 보이세요? 외부 여각이? 야, 거북이를 좋아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싹 다 외부 여각이에요. 어? 뭐야? 여기 혹시 산란한 거 아니에요?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 그냥 손을 훅 넣어버리시는구나. 안 한 건가요? 안 한 것 같아요. 아, 하면은 뭐가 이게 느껴져요? 네. 우와, 얘는 무슨 종이에요? 얘는 옐로우 머드 터틀. 얘는 수컷이고요. 그럼 암컷 두 마리는 이제 모래속에서 나오죠. 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마 두 마리가 있어요. 아, 돌처럼 박혀 있는구나. 네. 어, 아, 얘들 저렇게 들어가서 잘 자냐? 감자캐는 오, 색깔 봐봐. 야, 깔끔 그 자체. 와, 얘 뭐야? 핑크밸리 사이즈. 와, 얘 진짜 크다. 저도 예전에 많이 분양했었는데 베이비 상태로 분양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성체급은 볼 기회가 많진 않거든요. 아, 얘네는 배가 그 핑크색인 게 그게 매력적인 포인트인가 봐요. 이렇게 진짜 핑크색 개가. 아, 그리고 정말 이쁜 거북이인데 와, 개인적으로 이 스생 거북이 중에서 이 옐로 스파티드 이 거북이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안녕. 아, 눈 쪼롱쪼롱한 거 봐. 이 친구들은 분양가가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은 한 40에서 60만 원. 40에서 60만 원이요? 수명도 길고 하니까 거북이들 입양하실 때 한 마리씩. 와, 여기. 아,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와, 여기 번식도 진짜 많이 하시네요. 지금 알만 한 5, 60개 정도. 아, 진짜로요? 근데 심지어 여기 있는 개체들은 좀 고가종인 개체들 아닌가요? 좀 섞여 있죠. 취미로 좋아서 키우다 보니까 브리딩이 된 거죠.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 여러 개가 있는데. 우와. 그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 맥장어 아이들이고요. 우와, 아까 엄청 크던 그 멕시칸 자이언트 맞나요? 네, 맞아. 이게 아무리 많이 기른다 해서 이렇게 번식이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많이 기른다고 번식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먹이 양도 받쳐줘야 되고 환경도 받쳐줘야 되는데 혹시 부화 예정인 뭐 그런 친구는 없나요? 지금 조금 지난 애가 있는데. 지났는데 아직 부화를 안 했어요? 네.
100일? 100일 정도 돼서 슬슬 이제 더아 늦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아 반대로 죽을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마르더라고요. 아 지금 꽉 차서 안 보이는 거죠? 네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안에 없으면은 투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막 허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얘는 지금 꽉 찼어요. 치다가 아 이렇게 쳐서 깨네요 여러분. 좀 파각 방식이 다양한데 사람들마다 저는 그냥 치는 게 편해서요. 엄청 딱딱하죠? 네 완전 딱딱하죠. 게다가 시기가 지났으니까 네. 더 딱딱해지거든요. 아이고 좀 세게 깎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세게 해가지고 힘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 다행이다. 모양이 좀 달려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딱히 문제 없고요. 우와 이거 봐봐.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 거북이들이 처음에 이제 알을 깨고 나와도 알에서 잘 안 나오죠? 난항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며칠 정도 있어야 이 난항이 숙소에서 배꼽으로 변하는 거죠? 시기에,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다른데 얘는 얼마 안 하니까 아무리 오래 걸려 3일? 3일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솔직히 하루면 다 끝날 것 같고 이게 원래는 거북이 머리까지 이게 덮고 있거든요. 막 이렇게 저처럼 파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원래 까주거든요. 근데 아~ 시기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자기가 열었나 봐요. 아 자기가 난막을 열어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게 네. 알이 덮여 있었지만 호흡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알에도 숨구멍이 있죠? 네 있죠. 저 근데 궁금한 게 이 난항이 혹시나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영양 흡수가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먹이를 빨리 먹여서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는 게 제일 좋고 너무 컸을 때 터지면 그냥 죽죠 어쩔 수 없이. 아 그래도 살릴 수는 있는 거네요. 100% 다 죽는 건 아니고요. 네. 야 근데 진짜 여러분들 재능이 이게 확실히 좀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 거북이 1000마리 2000마리 길러보세요. 이렇게 번식이 되나. 야 이거는 며칠 전에 부화한 건가요? 어제 부화한 거고요. 이게 뭐예요? 커먹었어. 얘는 난항이 많이 달려있나 보다. 얘는 아직 안 나왔네. 야 여러분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야생에서는 이제 난항 흡수를 하고 이제 자연적으로 스스로 깨고 이제 흙을 뚫고 나오죠. 근데 인공적으로 키울 때는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을 때 상황에 따라 난항 흡수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해서 며칠째 됐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째도 됩니다. 피는 그냥 알 자체에 있는 거라서 아 그쵸 그냥 피 간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북이가 여러분들 되게 작고 어떤 종인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커먼 머스컷 더티라고 미국 종이고 얘도 이제 사이테스 종이라서 국제 멸종 위기 종이어서 번식이 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개체거든요. 얘도 난항 흡수 많이 해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스타일이에요. 이거 피는 다쳐서 피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오는 알이 있는 핏줄이에요. 얘는 조금 있긴 한데 아 얘는 난항이 크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흡수 가능한 정도예요.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능숙능란하시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옆에 금박이 뉴트가 있네요. 우파루파까지 우파루파 성체 끝. 더 신기한 거는 또 우파루파를 번식을 해서 여기 알빈 우파루파. 그런데 우파루파는 이제 장기 이식을 서로 해도 100% 적응한다고 할 정도로 얘네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그리고 장기들이 잘리더라도 다시 재생이 되는 굉장히 신비로운 생물입니다. 지금은 와 개구리 밥이 엄청 많네. 원래 물벼룩 번식하다가 물벼룩이요? 네, 하다가 이제는 잠깐 쉬고 있어요. 물벼룩은 왜 번식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밥으로 쓰려고. 아 직접 예전에 이제 물벼룩 그 다음에 브라인 시림프 로티퍼 요정새우 요정새우도 키우시고 청수까지 해서 청수도 했었고. 야 동기 얼마나 많냐면 요번에 번식된 개체들 한 종류씩만 꺼내서 보여주신대요. 근데 약간 냉장고 같은데 저 온도 조절되는 겁니다. 우와 여러분들 한 종류씩 꺼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우와 얘 너무 귀엽다. 아 얘가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 터틀 아까 그 엄청 큰 거. 네네. 우와 얘네는 혹시 얼마 정도 하나요? 얘네가 한 지금은 수입이 안 돼가지고 가격이 애매한데 한 5-6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체는 얼마 정도 하죠? 애초에 국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야, 종류별로 소개시켜드리자면 로고에드 머스크 터틀이고요. 미시시피 머드고요. 네, 얘 이스턴.
아, 예, 네로우요. 아, 네로우 브릿지. 네. 그다음에 레이저백, 네. 커먼 머스크. 얘네들 다 사이테스 쪽입니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네로우 브릿지 머스커 터틀이 예전에 저도 국적분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네로우 브릿지 머스커 터틀만 전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진짜 번식을 엄청 잘 하시는데, 얘네가 작지만 굉장히 사나운 종이면서도 매력적인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빅헤드 터틀 있죠?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조금 약간 비현실적으로 생겼다 했나? 대단합니다. 우리 태영 씨는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전문성을 배우시고, 우리 태영 씨처럼 하나 잘하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야. 그 뭐가 손가락에 걸렸거든. 뭐 번식 되었나요? 이건 옐로우 머드 알인데 혹시나 몰라서 파보다가 손가락에 지금 걸리는 느낌이 하나 나서. 오. 거기도 안 있어? 네, 알 나왔어요. 뭐야, 어디 있어요, 알? 아니, 알이 왜 계속 나와? 잠깐만요, 잠깐만. 아, 그럼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하나 더 하고. 여기는 커먼 머스크 애들이 있고요. 보시면 하얀색 보시죠. 오, 있다. 네. 저거를 끝에 있어. 꺼내야 되는데. 하나인가요? 아니, 더 있을 것 같아요. 한 개. 우와. 우와, 하나 나왔고. 두 개. 우와, 알 몇 개씩 났나요, 보통? 원래 최소 두 개 많으면 막 네 개까지도 가는데, 최대 기록은 여섯 개까지 나온 적 있고요. 지금. 넷. 이야, 알이 계속 나온다. 아까 알 없는 줄 알았는데 속안에 알방 만들어서 하나 네 개가 있었네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채 멸종 위종이 다시 여기서 증식이 되는구만. 또 이번에 초이님 방금 여기 연타로 막 알이 나오는데 지금 옐로우머드 알인데요. 이야, 얘도 사이테스 2급으로 국채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번식되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얘네는 어디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얘네들도 미국 쪽에. 아, 미국 종이에요? 아까 손가락에 살짝 걸렸는데 알이 하나 깨졌네요. 아, 진짜요? 네, 알이 하나 깨져버렸네요. 몇 개나 있을지는 이거 파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아, 애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산란하려고 들어갔나 보다. 멀쩡한 거나 이렇게. 우와. 이야, 많이 나와라, 많이 나와라. 와. 야, 알 빼가니까 엄마 올라온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보니까 되게 맨들맨들하고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알이 깨끗하게 두 개가 나와졌습니다. 유정란인지 아닌지는 바로 구분은 안 가는데요. 보시면 안에 깨끗하게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나오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알에서 백탁이라고 해서 흰색 띠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흰색 띠가 생기면은 유정란이 되는 거고. 아, 어쨌든 뭐 나온 거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발생 과정인데, 네. 처음에는 알에서 흰색 줄이 생기고 좀 붉어지다가 이제 배아가 형성되면서 이제 까만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얀색이 점점 커지면서 나 이제 끝나면 이제 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시면서 노하우 깨주신 거죠? 네, 그렇죠. 많이 하니까. 아, 그리고 여기 쪽 보면은 또 새로운 공간이 있어요. 어? 너 뭐하니 너는? 그 벽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 귀여워. 아, 저러고 숨 쉬네. 아, 그리고 태영 씨의 이제 관심사가 조금 더 확장이 됐네요. 우와. 지금 여기 꾸리신 지 별로 안 돼서 다는 채우지 못했지만, 제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 이곳이 다양한 생물들로 가득 찰 거라 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다양한 생물들이 있지 않을까 쉽습니다. 야, 태영 씨, 아, 오늘 사육방 너무 잘 봤는데, 와, 이렇게 많은 생물들을 관리하시면은 유지 비용?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100에서 120초. 아, 진짜요? 그거 어떻게 하시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죠? 생물 키울 때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키울 때 항상 고민하고 키우세요. 그리고 유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아마존 물고기 아닌가? 이거 리프피쉬. 이게 낙엽처럼 붕 떠다니는데 이거 물고기입니다. 이야, 진짜 특이한 거 많이 길러요, 확실히.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우리 태영 씨 역시 대학교 때 봤을 때부터 재능이 굉장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사육방을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거북이들을 증식을 하고 번식을 하는 거를 너무 잘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하나를 집중해서 잘만 하면 먹고 사는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